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리.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죽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박해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에 직면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위대한 분이신지 천사와 모세와 제사자들과 차례로 비교를 하면서 이들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여기서 요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핵심 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1장부터 7장까지 말했던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마음을 울리는 문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 7장에서 아론의 제사장직은 종신직, 즉 죽을 때까지만 섬길 수 있는 것,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계열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문장이 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일까요?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과제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중간중간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유튜브도 보면서 그 중간에 이상한 알고리즘 보고 거기를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러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고 지냈습니다. 그 중에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설교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알고리즘으로 전쟁 영화를 리뷰해주는 영상이 떴습니다. 저도 모르게 거기에 흥미가 생겨서 눌러봤죠. 전쟁 영화의 리뷰입니다. 전쟁에 대해서 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막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전쟁 리뷰를 보다가 마음에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갈등, 추악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전쟁 안에서 꽃피는 우정과 사랑의 스토리도 있었지만 전쟁 자체가 정말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동료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고 살기 위해서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빠졌더라면 나도 나의 깊은 구석에 있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정말 우울함이 생기고 약간의 마음에 낙심하게도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8장 1절을 읽게 되자 마음의 우울함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전쟁이 터진다 해도, 내가 적들에게 끌려가고 고문을 당한다 해도,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해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어느 것도 없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절대 우리의 갈증을 해결시켜 줄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상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있다는 표현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판모섬에서 섬으로 유배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대표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죠. 위기와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곧 심판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좌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예수님은 지상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앉으셨다는 표현은 그냥 앉으신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완료하시고 승천하시고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곁을 지키시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6절을 살펴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총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세 가지의 표현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더 좋은 언약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인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옛 언약, 모세율법. 이 모세율법이 무음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흠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흠이 있다고 하는 뜻은 바로 이 흠이 없는 율법을 인간에게 주었더니 인간이 얼마나 의가 없는 존재이고 죄인인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었죠. 이 율법은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한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었고 다만 이 율법은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에게 인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주셨다는 것, 바로 새 언약이죠. 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9절부터 12절을 쭉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깼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깨뜨린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바로 죽음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깨뜨린 언약의 값을 하나님께서 지르셨습니다.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언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뜨린 율법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깨어진 율법의 대가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새 율법을 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죠. 불같은 사랑이고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시간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당신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실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핍박이 두려워, 박해가 두려워,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 주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과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소망을 품게 되었고 새 언약을 받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의 품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